사모님 손을 왜 안 잡아요? 야, 지금 누가 마누라 손을 잡아? 잡을 일도 없는데. 손은 안 잡고 키스만 하시나 보다. 야, 키스라는 것도 말이야. 딱 입을 맞췄을 때 뭔가 찌릿하고 머리가 어찌러찌라고 심장이 막 뛰는 이런 맛으로 좀 하는 거 아니야? 몰라. 사모님이랑 키스할 때 그런 기분 안 나요? 아휴, 집사람이 달려들 땐 진짜 도망가고 싶다니까. 난감할 때 한두 번이 아니야. 집에서 안 쫓겨나려고 의무방어 하는 것 뿐이야. 아, 좋다. 홍어사러 가서 어떻게 대신 줘야겠다. 이 홍어도 마탱이가 좀 가야 맛있거든. 차 트렁크 안에서 잘 삭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양조장, 확실히 2인자 되신 거 맞아요? 2인자 끝이 아니라고 그랬지. 원녀가 1인자야. 덕청 양조장, 2. 양말 굽거라고. 알았어? 아, 알았어요. 미래 양 사장님. 있잖아. 나 얼굴 잊어먹지 않게 자주 놀러 와주세요. 응? 일본 손님 오셨는데요. 어, 그래요? 들어오라 그래. 예. 자, 들어오십시오. 예. 아이고, 백군!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어, 그래요. 어서 오게. 자, 앉아. 첫달 금은날 이렇게 와도 실례가 아닌지. 아이고, 아니고 말고. 아, 자네가 남인가? 우리 집 백년 손님 될 사람이지. 백년 손님이요? 어. 아, 우리 한국에서 말이야. 저 사이를 그렇게 부른다네.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두고 귀하게 대접해야 될 손님이다. 그런 뜻이지. 전 손님이 싫은데, 아버님. 그래. 아, 그럼 저 안으로 들어갈까? 네. 자, 자. 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들어가세요. 어머니도 앉으시죠? 아, 전 됐어요. 어, 그래. 앉아. 진짜 계속 이러고 있을래? 아, 일어나 빨리. 너 그냥 일어날래 한대 어디 터지고 일어날래. 아버님께서 언니 건너오라세요. 안 일어날 거야? 그만해. 진짜. 일어나 빨리. 떡이 맛있는데요? 그것이 인절미라는 것이요. 정말 맛있어요. 저희 어머님 식혜도 드셔보세요. 한번 맛보시면 그 맛을 못 잊어들 하세요. 네. 야, 이런 맛이 처음입니다. 식혜를 먹어보기나 했는가? 그럼요. 저희 아버지께서 워낙 좋아하셔서요. 저희 어머니가 고향 분한테 배우셨는데 이런 맛이 안 나요. 그럼 저한테 식혜 만드는 법은 꼭 가르쳐놔야 쓰겠네. 할머니,